여러분, 제가 이번에 실을 사가지고 배송이 왔는데요. 산 실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봉투 보시면 사이즈가 좀 크죠? 그래서 많이 산것 같이 보이는데, 전 이번에 실을 3개만 샀습니다. 근데 좀큰 실을 사서 이렇게 크게 왔어요. 그럼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우선 종류별로 나눠서 알려드리면 이건 정사렘술이고 이렇게 두 개는 에어울이에요. 그리고 이 실은 사장님이 서비스로 같이 넣어서 보내주신 실 같아요. 이 에어울은 제가 라라뜨개에서 처음 사본 실이기도 하고 라라뜨개에서 산실 중에서 제일 큰 실이에요. 그동안 라라뜨개에서는 합수를 정해서 제가 원하는 양만큼 실을 샀는데 이 실은 이렇게 대용량으로도 팔더라고요. 물론 같은 실을 합수를 지정해서 원하는 만큼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해가지고 이 제품으로 사봤어요. 대신 이 실은 1합으로 되어 있어서 합사를 해서 써야 되고 한 콘당 950g 내외로 감겨 있대요. 그럼 이렇게 세개 하나씩 따로따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로 에어올 멜론 먼저 보여드리면 이 실은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색상보다 실물이 약간 더 차분하고 은은해서 마음에 들었어요. 상세 페이지에서는 살짝 진한 연두색으로 보였는데 실물로 보니까 딱 제가 좋아하는 연두색 실이더라고요. 사실 에어올 중에 제가 사용하는 무채색 실들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 실이 좀 저렴하고 평이 좋아서 사봤는데 사길 잘한 것 같아요. 실을 만져보면 느낌은 꽤 부드러워요. 물론 편물로 떠서 만져봐야 정확하겠지만 까슬한 느낌이 없어서 스웨터 뜨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실은 3겹 합사했을 때는 4mm, 4겹 합사했을 때는 4.5mm로 뜨는 걸 권장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합사해서 쓰면 옷두 벌은 충분히 뜰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패턴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뜨려고 계획하고 있는 도안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두 벌은 뜰수 있을 듯해요. 그리고 다음은 에어올 인디러브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분홍색 가디건을 인스타에서 보고 분홍색 가디건이나 스웨터를 한번 떠보고 싶어서 톤다운 핑크 느낌이 나는 인디러브도 같이 주문했어요. 이것도 멜론이랑 똑같은 에어올이라서 실을 만져봤을 때 부드러운 편이에요. 그리고 색상이 부담스럽지가 않고 좀 차분한 핑크라서 이 실로 옷을 뜨면 분홍색 옷을 자주 안 입는 편인 저도 되게 잘 입을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 실도 멜론과 똑같이 삼합이나 사합으로 뜰 예정이에요. 가디건 하나랑 스웨터 하나씩 뜰것 같은데 이실 색상 덕분에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잘 나올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정사렘술 보여드리면 전 이걸로 가디건을 뜨려고 하는데 만약 스웨터 뜨실 예정이시라면 이 실은 좀 따가울 거예요. 실만 만져봤을 때도 좀 까슬한 편이라서 가디건이나 조끼 뜨실 때 사용하면 좋을 만한 실입니다. 색상은 저번에 썼던 메리 아이보리보다 따뜻함이 조금 더 더해진 느낌의 아이보리예요. 그래서 너무 하얀 색상의 아이보리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실인 것 같아요. 참고로 이 실은 합수가 정해져 있어서 개수만 선택해서 주문하면 되는데 전 9개 주문해서 콘 작업 요청 후 이렇게 콘사로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실이 다른 색상의 정사렘술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. 기본 색상이라서 할인가로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볼에 2,500원이라 부담 없이 주문해서 쓰기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보내주신 실 잠깐 보여드리면 화면에는 좀 하얗게 나오는 것 같은데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방금 보여드린 아이보리보다 따뜻한 느낌이 조금 더 더해진 느낌의 아이보리예요. 가까이서 보면은 뽀글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나중에 겨울 가디건이나 스웨터 뜰때 합사해서 쓰면 귀여운 느낌을 더해줄 것 같은 그런 실입니다. 양도 꽤 많아 보여서 패턴 별로 없는 옷 하나는 뜰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산 실들 한 번씩 떠볼 건데 우선 에어올 합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떠볼게요.
이렇게 한 번씩 다 떠봤고요. 에어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우선 멜로는 편물이 딱 메로나 색깔이에요. 약간 차분한 메로나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에어홀 3겹 잡고 3일이로 떴는데 3합은 가을이나 겨울로 뜨기엔 살짝 얇고 최소 4합으로 떠야 도톰하고 포근하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3합 3일이로 뜬 편물 보시면 코도 비교적 고르게 예쁘게 잘 떠졌어요. 이거를 세탁하고 나서 코들이 얼마나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딱 봤을 때 첫인상은 좋아요. 가격도 저렴하고 떠지는 모습도 예뻐가지고 다른 색상들도 나오면 또 주문해서 써보고 싶어요. 그리고 인디러브는 실만 봤을 때도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예뻤는데 이렇게 편물로 떠보고 나니까 완전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 분홍색이더라고요. 색상이 주는 포근한 느낌도 좋고 아까 말했듯이 코들도 비교적 고르게 잘 떠져서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차분하면서 생기 있는 느낌의 옷 좋아하시면 인디러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실이 가볍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가벼운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. 정사렘수 라이보리는 권장반으로 쓰인 4.5mm로 떴는데 딱 좋아요. 편물로 떴을 때좀 두께감이 느껴져가지고 요즘 입을 아우터용 가디건 뜨기 딱 좋은 실인 것 같아요. 색깔은 깔끔한 아이보리인데 따뜻한 느낌이 편물에도 느껴져서 무난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신 아까 말했듯이 가스람은 좀 있어요. 실에서 느껴졌던 가스람이 편물에서도 그대로 느껴지는 편이에요. 이렇게 편물 느낌도 다 확인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뜨개 브이로그로 또 돌아오겠습니다.